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신명기 4장 8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는 법과 규례를 가르치며 선포하며 그들을 익힙니다. 육체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이끌어내는 장소가 애굽입니다. 애굽은 세상이에요.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요. 영원한 생명 속에서 진리 안에서 생명의 법 속에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은 가르치는 겁니다. 그 생명 속에서 생존하게 하려고. 아멘.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그 목도한 일을 잃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네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속에서 떠날까 하노라. 지금까지 귀로 듣고 은혜받아 그 은혜를 경험한 그 은혜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할지어다. 너는 그 일들은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는 것은 바로 복음으로 나을 자들입니다. 네가 시내산 여호와의 산에서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이 하나님의 가치를 받는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느라.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아멘. 호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이라고 합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이사야 49장하고 똑같죠? 야곱의 족속을 위하여 이스라엘 지파, 하나님의 이스라엘 지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막연한 믿음 속에 자신을 의롭게 하며 막연한 예배를 드리며 막연한 속에서 걷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증인이 되어 세상에서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가르치는 날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빛 가운데서 빛으로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먹고 사는 거에서 먹고 살려고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건 바로 그러한 세상에서 살게 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거기서 출애굽을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내용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우게 한 날이에요. 이 배움을 받는다는 것은 축복의 날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한 날이에요. 지금 이 표현은 그동안 듣고 배운 그 은혜에 대해서 헛되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그 법을 준행하여 너희가 나를 경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법을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명석 때문에, 자녀 때문에, 육체 원하는 것 때문에, 육체 욕심 때문에, 육체 바람 때문에 그걸 외면해버립니다.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예수님은 그 인간 세상에서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이 경외함을 배우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 그 증거를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이 복음으로 낳을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친 날입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리게 할 거예요.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말을 그들에게 들리게 해서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는 것은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의 말을 듣는 것이요 내 말을 믿는 것은 내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 보내신 자의 말을 믿는 것이라. 그런 말만 내가 이르는 말은 내 말이 아니 그가 이른 것과 같이 내가 그대로 너에게 일러주는 그분의 말씀이라. 보세요. 예수님 모습 보이죠? 이 말씀 그대로 자기 백성 때문에 와서 자기 백성에게 이것을 들려줘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 그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배우게 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제 아들이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너희는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이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어둡고 캄캄한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여 있었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잠깐 보자.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바로 불같은 말씀입니다. 하염 아래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산을 썼더니 불이 붙어있는 말씀이에요. 불이 붙어있는 산이고 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대형 경고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을 하려고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둔 겁니다. 이 불같은 말씀으로 그 모든 걸 변하고 그들을 새롭게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늘에 두었다는 겁니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건도 살게 하는 모든 죄악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여러분의 온몸이 뜨거운 불에 불같은 말씀에 풀어져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행하고 살았는지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래서 불같은 말씀을 만나면 안에서 귀신짓 했으면 귀신짓, 더러운 짓은 더러운 짓, 막 영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유황 같은 어둡고 캄캄한 곳에 죄악으로 드러나는 자신만 보는 거예요. 이 불같은 말씀이 역사하는 날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 음성은 불의 말씀이고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2절. 하나님 날이 간절히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느니라.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모든 체질이 불에 타 그 중에 행한 모든 일이 드러난다고 했어요. 그 불은 여러분이 행한 모든 행실을 드러내게 하는 불이에요. 그 영들을, 그 죄들을, 그 원수를 다 불태우는 그 불로 인해서 다 드러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의 불입니다. 하나님한테는 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불은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체질이 뜨거운 불에 그 사랑에 녹아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사랑에 녹아내리고 그 사랑을 받아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날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래요. 이 날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영이 여러분 땅에 임하는 날이고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그 사랑에 녹아 불같은 사랑에 불길이 붙는 자가 되어서 그분의 사랑으로서 충만하게 이 땅을 걷는 새로운 존재되게 하는 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걸 멸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멸망의 날까지 하나님이 복원해 둔 게 불같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까 신명기 읽어준 자리가 바로 그겁니다. 그 불같은 말씀을 역사는 이날에 하나님의 임하는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섬어라. 그날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걸 설명합니다. 도대체 이 역사가 무슨 역사입니까? 이 역사는 바로 이 역사입니다. 다음 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 날. 아멘. 이 불같은 말씀이 임하는 날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할 성령의 약속을, 이 약속을 받나리라. 이 하나님이 임하는 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약속을 베풀어 그 사람들은 그 약속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을 받음으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우리를 새롭게 할,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아가게 할, 재중에 살다가 재중에 죽게 할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속에서 빛 가운데서 살게 할,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그 장면입니다. 성경은 경고치 않은 날을 맞이하는 날에 이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경고치 않은 날을 심판하고 멸망의 날에 그 모든 것을 행하실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 동일한 불같은 말씀을 하늘에 예비해 두었다가 도적같이 임하여 그 은혜로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불같은 말씀은 사람들로 약속대로 의에 거하게 하는 날이에요. 사람들은 그 약속을 받고 자신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음을 발견합니다. 제 길을 따라 육체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였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명대로 행할 수 있는 의에 거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쫓아 자신을 새롭게 할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베드로후서는 이러한 날이 도적같이 임할 걸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 날이고 그때 여러분들은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일 날엔 그동안 자기가 배우고 가르침 받고 살아왔던 그 모아선생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되게 할 그 말씀에 믿음만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이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같은 말씀으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고 너희가 말씀을만 듣고 어떠한 형상도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그 불은 불같은 말씀이고 그 불같은 말씀을 너희가 들을 때 음성뿐이었다. 이러한 현장에서 여러분들한테는 말소리만 들린대요. 말소리만 들리는데 현실은 하나님께서 화염 중에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형상은 보이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들 몸은 불같은 말씀에 모든 체질이 여러분 행한 모든 일이 드러나며 일어나고 있고 지금 12절은 듣는 건 말소리 뿐이래요. 그래서 이천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데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고 있잖아. 예수님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 너에게 말씀하실 때 음성뿐이므로 이천도 예수님이 가르치고 말씀하십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본 백성은 예수님한테서 말소리만 들어요. 근데 실적은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 불같은 말씀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말할 때 그들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고 그냥 말씀으로만 들리게 그것이 어떤 자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네가 믿었다면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었을 거래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하지 않으므로 너희는 헤아리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그릇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표현하십니다. 바로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믿어라. 그럼 너로 영원히 죽음 보지 않게 할 거다. 성경에 선자로 소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예수님 입에서 선포됩니다. 내 말을 믿으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하자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심판을 면하게 되는 그 세계로 옮길 거래. 새하늘 새 땅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겪을 현실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말씀을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령하였으니
이 약속대로, 이 가르침대로,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못 잊으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날이지라. 아멘. 언약을 반포한 이 언약이 바로 주님은 십계명 두 돌판에 신이 쓴 하나님 말씀이래요.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요. 입술로는 그분 외엔 다른 신을 믿지 않아요. 근데 행위는 그분이 아닌 다른 신들을 믿어요. 그들의 생각을 쫓고 그들의 마음을 쫓고 그들의 소견을 쫓고 이웃 사람들의 지혜를 쫓고 그들의 덕행실을 쫓는 그것이 바로 다른 신을 쫓고 다른 신을 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명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 사람이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볼 때는 악하다고 악한 거고 자신이 볼 때는 좋다면 좋은 거예요. 그 법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육체의 생각입니다. 진리를 배제한 자예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지 않는 자예요. 자신의 행함 속에 다른 신을 두는 자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만 존귀되게 합니다. 이 진리가 완성되는 바로 하나님의 친히 쓴 십계명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니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자. 나 예수만 믿어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행위를 가져야 돼요. 자신 안에 예수만 존귀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이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십계명 신이 쓴 거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두 돌판 자체가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렵니라. 빛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서 애굽에 살고 있는 육체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 본토를 떠나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추사 믿음으로 행하는 그 행함을 얘기합니다. 아멘. 건너와서 얻을 땅은 바로 우리가 주 예수와 같은 형사로 화하는 거예요. 육체에 있으면서 예수님 하나님을 경외했고 육체에 있으면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배하며 이 땅을 걸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건너와서 얻을 땅, 이 땅이니라.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 이제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자로서 끝마치게 너희로 건너가게 할 땅이 바로 이 땅이니라. 감사합니다. 예수 나오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세상에서 하나님 명대로 행하는 줄 그들 앞에서 행하는 것에 대한 본을 보인 자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명대로 행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그 명대로 행하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가르침, 이 명이 영생인 줄 아느라. 사람은 세상에서 이 명대로 행할 줄 않습니다. 많은 걸 잃어버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못할 거예요. 물질이 먼저고 돈이 먼저고 사람 육체의 안일함이 먼저거든. 그래서 명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결코 의로운 가운데 거할 수 없어요. 성경은 베드로후서에 써있듯이 의에 거하는 자에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겁니다. 이 명대로 행하면 많은 걸 잃어버리고 목숨도 잃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자존도 잃어버리고 네가 비참하게 저참하게 끝나는 모습을 보고 있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그 모든 걸 잃어버림으로 네가 두려워서 그 생명의 법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구나. 그런 너에게 내가 두려워 말라 말하는 것은
하나도 잃지 않으리라.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너희가 잃어버리는 것은 다 썩을 것뿐입니다. 나의 명은 영원하리라. 그들은 영원한 명에 순종함으로 그 영원한 명과 하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부유해도 죄를 짓지 않고 가난해도 죄를 짓지 않아요. 많이 배워도 죄를 짓지 않고, 즉 오만한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 욕심 가운데 자정하지 않는 자예요. 그들은 명예가 실추되고 명예가 망그러지고 비참하게 처참하게 돼도 그들은 빛 가운데 서 있어요. 그들은 어떤 환경과 여건을 만날지라도 이 땅에 있는 죄악을 불러들이는 모든 죄악을 삼켜버리고 생명 속에서 행하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새하늘 새 땅으로 새롭게 되는 공의를 세우는 땅이라.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더욱더 빛 가운데 행하게 하여 더욱더 빛을 바라며 더욱더 빛에 경곡해 되어 다시는 나눠지지 않는 빛의 존재가 되게 하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 속에서 행하여 경고해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네가 나에게 생명을, 사망아, 네가 내게 영광을 가져오는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으로부터 무진장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죄 가운데 자기를 살게 하려고, 오만한 자리에 자정하게 하려고, 명예와 명성과 부영과 평안을 뺏어가며 고통스럽게 하는 세상을 맞이한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빛 가운데 행하며 빛을 바라며 빛의 경고에 쓴 자입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지 않게 하는 자신을 낱마다 죽이며 오히려 더욱더 자신을 빛 가운데 경고케 해서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자는 자기가 아니라 예수가 살게끔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네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그러잖아. 네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네가 쏘는 화살에 나 또한 너희처럼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욕심 가운데 너희가 있게 하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망아 네가 이긴 것이 어딨냐.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공격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더욱더 완전히 됩니다. 그 완전히 되게 하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격을 받아 핍박을 받아 그들의 찔림 받아 박해를 받아 멸시와 천대를 받음으로 우리 겉사람은 후피하나 이 세상에 공격을 받는 그 공격을 통해서 내 명예가 실추되며 비참하게 저참하게 자존상하는 일이 많이 생겼지만 거기서 나 자신을 찾지 않고 나 자신을 찾고자 나 자신을 죽이고 오히려 나는 진리 가운데 서서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을 날로 날로 새롭게 하는 은혜를 본도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위기라. 날마다 공격받고 날마다 고난 속에 있고 날마다 환난 속에 있는 것이 내게 위기라. 그때마다 내가 본토비를 떠나 내 옛사람을 부인하고 내 옛사람을 죽이며 진리 가운데 행할 영원한 생명 가운데 행할 내가 윤례를 배우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죠. 아멘. 예수님만이 내 구주죠. 이게 바로 너희로 건너와서 어느 땅에서 행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 생명의 법을 교훈하셨어요. 이 법도를 행하라고 명하셨고 우리는 이 명대로 이 가르침대로 행하는 거예요. 건너가서 사망에 쏠지라도 우리는 이 법도를 행하여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감사합니다. 이게 영싸움이에요.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자고요. 우리가 건너가서 하나님은 이것을 행하게 하려는 거예요. 은혜를 떠나는 동시에 은혜를 외면한 동시에 여러분들은 삶과 두려워라는 그 말대로 이루어져 망하는 자가 됩니다. 하지만 주를 믿는 자는
거기서 끊임없이 주를 믿는 믿음을 보입니다. 믿음을 보이는 행위로서 이제서야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이 뭔지 알리라. 아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또 이것을 다른 표현합니다. 너희가 아무도 겪지 못할 고난을 받고 있느냐? 네가 이 주를 믿음으로 고난 속에 있느냐? 이 주님을 따름으로 끊임없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네가 지나고 있느냐? 그러므로 네가 그 고난이 있으므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느냐? 하지만 견디라. 너에게 이루어질 너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그것은 지극히 적은 일이라. 이 세상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곳이 아니라 이 세상은 세풀무입니다. 모든 쇠를 녹여서 불태울 용광로 같은데 우린 거기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여 정금처럼 나아갈 자고요. 세상은 돈과 명예와 명성과 이 세상에 살 동안만 살게 할 멍에를 맨 종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 하늘의 보좌에 앉은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 멍에를 메고 우리는 물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욕심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쫓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라. 아멘. 받으면 자 받을 쳐라. 할렐루야.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세계가 아니라 새 품입니다. 죄악이 사망이 사탄이 마귀가 귀신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빛의 사람입니다. 빛이 그 어둠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해의 영광의 일까지. 아멘. 예수 나오죠. 그러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줄 때 주님은 건너와서 행할 행위체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줍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산에서 불의 역사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은 즉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 둘건데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불같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네가 그의 음성만 들었은 즉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은 즉 아무 형상도 없었던 걸 주님은 깨달으래요. 주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다 저렇다 자기를 위해서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해. 그러나 너는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하라. 둘건데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이든지 우상을 세게 만들 때 남자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안에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까 하노라. 또 둘건데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일어성신 하늘 위에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비하여 섬길까 하노라. 하나님은 이 사람은 천사되게 하고 이 사람은 천사되게 하고 저들은 이 별들을 다스리게 하고 저들은 이런 환경을 주관하게 만들고 바다를 맞듬받기 위해서 바다를 다스리게 만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주해서 베풀었는데 그런 것에 경비하고 섬길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서 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분배한 자들에게 섬기고 경배하면 안 된다. 오직 주님께만 오직 말씀을 들은 그 말씀에만 네 자신을 기울여라. 스스로 부패하여 이러한 형상들을 만들고 이러한 경배를 하며 섬길까 두렵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속아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 그 생명 속에 있게 할 주님만 쫓아가야 되는데 다른 것에 스스로 부패하여 다른 것에 길을 누리다가 죽을까 봐 두렵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를 새 풀무 용광로 같은 곧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바로 이 용광로 같은 세상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사 진리를 따라 살아갈 거룩한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 같아도 영광! 새 품무 곧 애굽에서입니다. 세상은 용광로예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용왕로가 아니지만 주를 믿고 진리에 따라 하는 명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는, 주를 위해 목숨 버리고자 하는 자는 세상의 용왕로입니다.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말씀을 따라 선한 길을 절대 그들은 걷지 못하게 합니다. 죄를 짓게 만들고 육체를 피곤케 해서, 가난케 해서, 고통스럽게 해서 결국은 자기와 같은 무리가 되게 하려고 그들은 총공격을 하며, 이 땅에서 착하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총공격을 합니다. 그래도 그 세상에서 그렇게 공격을 당해도 빛 가운데 행하려고 하는 용광로입니다. 거기서 주님은 인도해 내십니다. 빛 가운데 행할수록 용왕로 같은 세상에서 너희를 내가 연단시켜 훈련시켜 영원한 빛 가운데서 그 빛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빛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요.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아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맹세하신즉,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 온전히 그 영광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의 죄로 인하여 내가 분노했고, 너희의 죄로 인하여 내가 참지 못하고 견디 못하고 의로운 길을 걷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기업을 잊게 하는 그 땅에 내가 들어가 그것을 얻지 못했느니라. 그러므로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하고 맹세하셨은 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느니와 너희는 건너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그 진리를 따라 생명을 따라 살아갈 그 아름다운 땸을 얻으리니 영광을 더.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도 못 건너갔어요. 민다들의 죄월 때문에 그 죄월을 보면 사람들은 빛 가운데 못합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나처럼 그러지 말고 너희는 건너가서 이 아름다운 기업을 얻는 그 아름다운 또 얻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행실로 인해서 너희는 오히려 가서 나의 행실을 본받아 나로 인해서 그렇게 못하는 것도 보고 나로 인해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는 건너가서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너희는 그 은혜의 기회를 얻었다는 거.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나마다 이 은혜 말씀을 듣게 했고 이 은혜 속에서 행하라고 그렇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라든지 조각하지 마라. 이것이 의롭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온전하다 조각하지 마라. 진리를 따라 여러분들이 온전해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것이 옳다 하는 것을 따라서 온전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빛 가운데 빛으로 행하는 자는 거기서 어떤 조각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조각하여 이게 덕스러운 일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그걸 지키며 행하기만 하지 진리를 따라 행하게 하지 못해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는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 가운데 행해야 돼요. 근데 빛 가운데 행할 때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오히려 빛 가운데 행하는 그 빛이 어둠보다 더 악한 어둠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합니까? 그게 바로 자신의 조악한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분별하기 때문에 그걸 잘못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오히려 어둠보다 더 어둡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이 흑암으로 덮었던 흑암 뒤에 있는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흑암 뒤에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참으로 진짜 못된 짓을 합니다. 그걸 품고 갑니다. 섬기고 갑니다. 안아주고 갑니다. 그 사람들한테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는 기고만장하고 자기를 못 알아봅니다. 그분의 자비와 사랑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는 그 은혜 때문에 더 못 알아봐요. 그러므로 오히려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 섬김과 희생이 그들한테는 흑암처럼 어둠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받아도 그 오해 속에 빛은 계속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흑암 뒤에 있는 빛입니다. 비유하자면 그런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현실적인 현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오해를 받으면서도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왜 오해하냐 하고 들려라 떠들어 욕하라 싸우라 다투지 않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계속 남들은 알지 못해도 계속해서 빛 가운데 갑니다. 그러므로 그건 흑암으로 보일 수 있고 어둠으로 보일 수 있고 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따른 자는 자기를 찾지 않고 자기 위익을 쫓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 와중에 그들이 오른손 하는 걸 왼손을 모르게끔 빛 가운데 계속 빛 가운데서 빛을 행하며 행하고 섬기며 있는 거예요. 자기 위익을 쫓지 않고
이게 바로 흑암으로 덮여 있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흑암으로 덮인 곳이에요. 오른손에 있는 걸 왼손에 모르게 하고 그 빛은 그들이 어떤 상황에 따라 어떤 상황적으로 변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고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분의 의로움 속에 들어가 계신 겁니다. 그분의 참 속에 그게 바로 흑암 뒤에 있는 그 어둠 뒤에 있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일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서 있어야 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끔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그 죄악을 담당하여 그분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죄를 보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중보하며 그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들의 진정한 속사람이고 이 진정한 속사람을 보아라. 그가 없이 되지 않은 것은 하도 없느니라. 반응하자! 반응을 쳐다! 목사님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그런 사람은 없죠. 그건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정도로 지경이 넓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칭찬받지 않으면 못 살아요. 모욕받으면 절대 의로운 길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 안에서 이것이 진짜 생명이고 이것이 진짜 아름다움이고 이것이 참됨이라는 것을 예수 안에서 다 발견합니다. 그들은 예수로부터 그 모든 것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표현한 표현입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네 안에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인지 족하지 마라. 네 안에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받으자 받을 처자. 얼마 전에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이런 심정, 이런 상황을 하고 한 적이 있죠? 온전히 기억은 못하지만 내가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 장소예요. 보따리 내놓으라 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보따리 내놓으라 할 때도 나는 죄악을 쫓아가면 안 돼요. 나는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그런 어두운 밤에서도 주님의 생명의 법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도 선한 길을 또한 정직한 길을, 진실한 길을, 빛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세상에서 어떤 상황이 와도 물질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명예 때문에 말씀대로 못하고 목회 때문에 말씀대로 못하고 교회의 재정 때문에 말씀대로 못하고 또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걸 잃을지라도 말씀대로 행하는 자 썩어서 심고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살게 되는 이것을 모욕해도 그 욕됨으로 영광 중에 다시 부활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진리를 믿는다면 이것이 참인 줄 알게 될 거예요. 이제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겁니다. 아멘! 반응하자, 반응이 쳐져!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질투는 아니고 주님의 질투는 음부같이 잔혹하다 그랬어요. 하찮은 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육체를 주님보다, 여러분 자녀를 주님보다, 여러분의 돈을 주님보다, 또한 여러분들은 악을 행하고 진실처럼 돌변하고 못된 짓 하는 걸 더 좋아한다면 주님은 음부같이 잔혹한 질투 하나님을 만날 거래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악을 행하기에 기뻐하면서 내 사랑을 행하지 않고 있고 네가 그 교만한 자를 아끼기 위해서 나의 겸손한 자리에 앉지 않는 이 자신을 보아라. 아무것도 아닌 악한 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있는 나는 너를 향하여 질투하노라. 깨달지 않게 너를 쳐다. 네 안은 여호와는 소멸한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 예수님이라. 너희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경외하고 경배할지어다. 이것을 배워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노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이 은혜로 불러드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여기 있는 모든 자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 아버지 말씀을 준행하여 아버지를 온전히 경배하고 경외하며 모든 자들로 본인 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중에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말씀을 헛되이 되지 않고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이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나야.